20쪽 잠깐 볼래요? 20쪽에 2번 주제 통일적 성문법 질서의 확립이라고 돼 있잖아. 성문법이 뭐였지? 문서화시킨 법. 뭐라고? 문서화. 글자로 갖다가 박아놓으면 내용 변질이 불가능하잖아. 맞죠? 그게 성문법이지. 근데 거기 지금 조선 경국전, 경제욕전, 경국대전 세 개가 나오지. 그중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정도전이라고 쓰세요. 정도전. 조선 경국전의 정도전. 정도전을 의표를 찌르는 문제로 해서 조명하는 경우가 진성고 같은 경우, 광복고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한 거고. 경국대전은 뭐라고 그랬지? 조선 최고법전. 누가 시작했다 그랬지? 세조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완성한 건 누구랬지? 성종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성종한테 유교 통치 이념 확립이라는 표현을 준다고 했었어. 나머지는 지금 볼 필요는 없는데, 교육제도도 좀 볼까요? 국립교육기관으로 서울의 성균관 나왔지. 근데 사부학당 나오지. 지방의 향교. 그리고 사립교육기관으로 서원서당 나오지. 이게 표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자, 초등교육기관이 서당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중등교육기관이 향교가 되거나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부학당. 아이고, 미안. 서원이 밑으로만 되는구나. 향교가 되거나 서원이 되거나. 그리고 사부학당이 되고. 사부학당 서울에 있는 거야. 자, 이게 성균관으로 모이는 거야. 성균관에 가도 되고, 혼자 공부해서 대과 합격이 된다 그랬어. 자,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다음. 22쪽. 보시면, 사화 지금 정리되어 있을 거고, 조광조 개혁정치 거기 지금 표에도 내용 정리 다 되어 있어요. 편리한과 실시, 경영 강화, 언론의 특성화, 미운 삭제, 탄압보급, 소속사 폐지. 다 나와있지?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당의 형성하고요. 23, 24는 지금 안 해요. 25쪽 연결해서 같이 할 거예요. 잠깐만. 나 이제 얘는 지워도 되지. 그다음 뭐라고 한다고? 양란시기. 뭐라고 부른다고? 양란시기. 왕 이름 누구누구 있었다고? 선, 왕, 인, 효라고 할 거고, 선조 때 뭐라고 한다고? 왜란. 인조 때 뭐라고 한다고? 호란. 자, 왜란을 둘러하면 뭐가 된다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호란을 둘러하면 뭐가 된다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거 간다 그랬어.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수업은 다음 주에 할 거야. 자, 간단해. 왜란과 호란. 그러면 양란 이전의 조선과 이후의 조선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했어. 왜? 양란 이전의 조선은 등록인구 400만, 이후의 조선은 등록인구 200만으로 받아. 그럼 세금 냈으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야. 토지 결수,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거고, 그게 조선의 생산수단이거든. 자, 7분의 1 토막 나요. 그러면 이전의 조선과 이후의 조선 같을 수가 없다가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후기로 빠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후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라고 보면 돼. 몇 가지라고? 세 가지. 첫 번째, 제도 변화. 뭐라고? 그리고 분당의 변질. 뭐라고? 변질. 그리고 또 하나가 문화의 변화예요. 사회의 변화예요.
그 문화 사회의 변화 중에 신분제 변화가 있고요. 뭐라고? 신분제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발달이 있어요. 뭐라고? 경제 발달. 그리고 또 하나가 잠깐만. 신분제 공유. 경제 발달. 실화의 발달. 뭐라고? 유교 중심에서 좀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설정 걸 적어 있지. 시험 문제 딱한 문제예요. 제도 변화 한 문제, 붕당의 변천 한 문제, 신분제 공유 한 문제, 경제 발달 한 문제, 신학 한 문제.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진군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이쪽이 무대기인데, 내가 저 앞에 삼국시대부터 순서대로 나가고 있으면, 시험 막바지에 이거는 나 요약정리해서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했지? 자, 이걸 하나씩 잡아나가 볼 거야. 이쪽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오늘은 제도 변화를 먼저 할게요. 이거 안, 진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알겠죠? 자, 좀 복잡해요. 양난 이후 제도 변화의 첫 번째가 중앙행정제도. 뭐라고? 중앙행정제도. 자, 이중 비변사라는 기관이 있을 거예요. 이름 뭐라고? 비변사. 원래 양, 난, 이전에 전쟁 대비를 위한 귀족들의 회의 기구였다. 껍데기만 있었어.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중종 때 만들어져. 중종 때 을묘외변이라는 걸 바꾸면서 일본이 깔짝깔짝 쳐들어오는 게 조금씩 있어. 그러니까 전쟁 대비할 때 쓰자! 그러고 만든 거야. 근데 만들어 놓고 그 뒤로 전쟁이 있어 없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기구는 있기만 해서 그냥 간판만 있는 거야. 아무 힘도 없었어. 근데 뭘 겪으면서? 양난을 겪으면서 최고 권력 기구화 돼버린 거야. 오케이?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패스트 영의정 뭐 판서 뭐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 기관도 그대로 있어. 근데 그 구성원들이 여기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 거야. 이제 이해했어? 그래서 비변사의 권한이 강화가, 아씨, 권한이 강화가 돼버리면 반대로 원래 최고위구인 어디에 힘이 약해져? 의정부의 권한이 약해져 버려요. 이는 결과적으로 뭐로 이어져? 왕권의 약화로 이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비변사가 답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다면 진짜 최종 난이도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봤을 때 요게 하나. 다음 두 번째 군사제도의 변화. 뭐라고? 군사제도의 변화. 조선시대 전기의 아까 중앙군 이름 뭐였지? 중앙군? 오위라는 게 있었잖아. 맞아? 오위가 뭐로 바뀐다? 오군영으로 바뀐다. 뭐로 바뀐다고? 오군영. 근데 오군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자, 훈련도감이라는 애가 있어요. 뭐라고? 이거 선조 때 만들어졌어요. 임진왜란 하면서 만들어졌어요. 훈련도감은 전원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선 최적의 병력. 이자 삼수병제. 라는 걸 운영해서 병과를 나눠요. 그럼 포수, 총소년회, 사수, 활소년회, 살수, 창수년회. 그리고 전문적으로 해서 직업군인. 그러니까 최정예 병력. 근데 이후에 잠깐만, 수원청, 어영청, 총룡청, 금의영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지는데, 자, 금의영이 조선 습종 때 만들어져요. 누구라고? 그러면 선, 광, 인, 효, 현, 수 6대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오군영 시스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이름을 다 외우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훈련도감하고 금의영은 기억하세요. 알겠어? 어쨌든 무슨 시스템이에요? 뭐라고? 오군영. 여기에 하나 더. 지방군은 필요 없고 예비군이요. 뭐라고? 예비군 시스템이 조선 전기에는, 이거 전기야. 전기에는 잡세꾼이라는 시스템이었어. 이런 뭐라고? 잡세꾼. 근데 조선 후기에는 소고군이라는 체제로 바뀌어요. 뭐라고? 소고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천인포함. 뭐라고? 잡세꾼도
나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진왜란 기준으로 갈게요. 일본의 인구를 약 1800만으로 추정해요. 얼마라고? 근데 조선의 등록인구, 우리 태종이 만들었던 호패법 있지? 호패법 기준으로 등록된 인구가 400만이에요. 얼마라고? 400만. 근데 조선의 인구는 1000만으로 추정됐었어요. 얼마라고? 그러면 원래 1000만 대 1800만이어야 되거든? 근데 노비가 사람이야? 노비는 재산이잖아. 재산이 군대로 어떻게 가? 이해했어? 그러니까 1000만 대 1800만 부도가 아니라 400만 대 1800만 부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종이 개박살 난 거야. 그러니 천인들도 예비군에 넣어야 된다. 이해했어? 그렇게 체제가 바뀐다. 됐어요? 이게 군사제도 변화야. 알겠지?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조세제도 변화. 3번 조세 변화. 조선시대의 조세제도 대표적으로 전세 뭐라고? 토지에 대해서 매기는 재산세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난 군포. 뭐라고? 군포. 군포는 지금 내용이 좀 설명이 안 나왔는데 이 잡세품 같은 거 할 때도 자 군역 뭐라고? 군역. 전 국민은 군대 가야 되는 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근데 임진왜란 때 우리가 망한 또 하나의 이유가 이 군역이 완전 병신이 됐어. 왜냐면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되는데 이 동네에 백수인 홍경원이 대신 가는 거야 계속. 어차피 백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경원아 내가 일단 엄마랑 저렇게 나 대신 갈래? 그러면 결과적으로 맨날 예비군 훈련만 놓쳐서 이렇게 하나도 없어. 이걸 보고 누가 아이디어를 얻냐면 지역 사령관이 아이디어를 얻어. 뭐라고? 경원이가 먹을 돈을 사령관이 내가 먹으면 되잖아. 그치? 경원이 오라고 하지 말고 예비가 온 것처럼 그냥 조작하고 돈 내가 먹으면 되잖아. 그걸 반군 수포제라고 해. 오케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가 눈치를 깐 거야. 사령관이 먹을 돈 누가 먹으면 돼? 국가가 먹으면 되잖아. 그때부터 군포. 군대가 좀 돈 내. 바뀐 거야. 군포 징수제 1000원. 내가 줄게. 다음 또 하나가 대동법. 저거 뭐야? 공납. 이건 뭐라고요? 공납. 원래 세금이 전세, 군포, 공납, 환곡 네 개가 있어야 돼. 근데 환곡은 지금 여기서 나오진 않을 거야. 조세제도가 아니니까. 알겠지? 자, 이 세 개를 어느 왕이 변화를 시키느냐. 아이고. 제도 이름. 그리고 어느 왕이 변화시키느냐. 내용은 어떻게 변했냐. 이걸 따로 만들어야 돼. 오케이? 전세에 영정법이라는 걸 실시한다. 이름 뭐라고? 영정법. 왕은 인조였어요. 누구라고? 인조. 자, 내용은 풍년이나 흉년이나 관계 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에서 6두를 징수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예전 교육 과정에서 심화됐던 게 지금 따로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해줄게. 풍년일 때 또는 흉년일 때 토지가 최상 등급이면 토지가 최하 등급이면 이렇게 해서 전분 6등급법, 연등 9등급법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경우수를 다 나눠서 제일 최상의 땅에서 대통이 되면 20도. 제일 쓰레기 땅에서 제일 거지가 지나오면 4도. 이러면 이게 객관성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20도를 내는 상황이 왔던 거지. 그래서 고쳐준 거야. 됐어? 다음 분포는 균역법. 이건 뭐라고요? 균역법. 이건 영조가 했어요. 누가 했다고? 영조가 했어요. 자, 원래 군포는 1인 2필. 옷감 두 개 내야 되는 건데, 이걸 1필로 줄여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전 국민한테 받는 세금이 1조 원에서 5천억으로 줄어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너무 많은 손실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결손분을 어떻게 메꿔야 돼? 그거 메꾸는 방법이 좀 어려워요. 자, 선무
군관, 꼬징수. 돈만 양반한테 더 받는다. 상무군관이라는 명예벼슬을 주는 대신. 그리고 잡세징수. 뭐라고? 잡세. 잡세는 어장세, 소금세, 선박세, 생산수당 가진 사람들한테 더 받는다. 그 다음이 결작징수. 결작은요, 영정법을 좀 더 심화하는 거예요. 토지기준으로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1결당 2두징수. 돈 더 받는다. 있는 놈한테 더 받기예요. 오케이? 이게 균형법이었어. 그리고 공납은 존나 어려워. 따로 빼야 돼. 공납은, 자, 일단 대동법이라는 걸로 바꿀 거거든. 법 이름 뭐라고? 대동법. 광해군 뜻이 하나일 거야. 누구라고? 광해군. 그리고 여기 내용을 지금 칼이 부족해. 난 밑에다 뺏어 할게요. 니가 여기다 알아서 옮겨서 써요. 알겠지? 기존 공납은요, 특산물을 징수하는 거예요. 뭐라고? 특산물. 쉽게 말하면 완도산을 전복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특산물을 가구당 징수. 뭐라고? 집집마다 내야 돼. 돈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 지인 경원이도 많이 똑같이 내야 되고, 부자인 나도 똑같이 내면 돼요. 집집마다요. 자, 근데 여기에 부작용이 생겨요. 뭐라고? 부작용 이름도 시험 문제예요. 박납을 해라. 이런 뭐라고? 박납의 폐단은 내용이 뭐냐면 향리들이나 상인들이 선독점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 향리나 상인이 선독점. 이 마을에 완도에 전복을 세금으로 내야 돼. 근데 모든 사람이 전복을 따는 건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마을에 있는 전복을 내가 500원에 다 사놓는 거야. 그리고 세금 내는 시즌에 5,000원에 파는 거야. 이거 못 사면 세금 미납이지. 조선시대 세금 미납이면 군장마다 죽어요. 이해했어? 그러면 500원짜리 5,000원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했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박납의 폐단. 뭐라고 한다고? 박납의 폐단. 이걸 원래는 쌀로 내게끔 바꿨었어요. 바꾸는 걸 주장했던 게 율곡 이이 선생이 수미법이라는 걸로 잠깐 바꿔요. 오케이? 그래서 수미법 쌀로 징수한다라고 쓰면 틀리는 문제가 돼, 이거는. 다시 가구당 징수를 특산물 대신 쌀, 옷감, 동전 등으로 징수한다로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요. 가구당 징수를 토지당 징수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집집마다 내던 거를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는 구조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1결당 12두 징수였어요. 왜냐면 아직 영정법 시작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할 때는 공납의 전세화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나올 거예요. 다음, 이렇게 되면 부작용 마찬가지 삼남지방, 전라충청 경상도 위주로 극심한 반발. 그러면 광해군이 패미되는 역량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전국화하는데 100년 걸렸어요. 내가 좋게? 이러면 이제 그 다음 공납이 뭘로 바뀌었다고 대동법으로 이제 바뀌었지? 이러면 이게 완벽하게 안착하고 나면 특산물은 누가 사고 팔아? 특산물, 왕이 전복 먹고 싶으면 사와야 되잖아. 그래서 공인의 등장. 뭐라고?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등장. 그래서 전문적으로 특산물을 사고 팔기 시작해요. 그럼 상업이 발달할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한번 더 나오면 여기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경제 발달원이 대동법의 실시, 공인의 등장. 여기서 자, 이러면 지금 제도 변화 한 파트 한 거예요. 이거 외워야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먹어요. 오케이? 지금 내가 미리 선언할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 한국사 사회 따로야. 한국사 100점자 10명 이상을 뽑아낸다. 다 뒤졌어. 주간 테스트는 올 주간식 알죠? 그리고 주간 테스트 제 시험 못 보면
가능하면 내 앞에서 보충을 부를 거예요. 안 되면 새벽에 주모를 할 거예요. 알았어? 100점 안 나와 봐 아주. 몇 점이라고? 100점. 진짜 100점만 못 맞아봐 아주 그냥 다. 진짜 100점 1학기 중간고사는 100점 잘 많아요. 진성. 많아요. 기본적으로 진성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100점 잘 많아요. 한국사를 너처럼 이렇게 역같이 공부한 사람 별로 없거든. 지금 양남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 수업이야.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또 말해야 돼? 도쿠게와 이하수를 지금 말해야 돼? 이게 말이 돼? 안양초등학교 5학년 애들도 안 되니까? 이해했어? 그걸 지금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 사람들은 아씨 100점 맞으려면 내가 진짜 밤을 새야 되는구나 한 달 동안 이 생각하고야 돼. 좀 되지? 아, 야 미리 말할게. 통합사에 100점짜리 20명 넘어야 돼. 통합사에 100점 못 맞으면 그건 그냥 혹시 접시 있지 집에 다 거기다 이렇게 물을 받아 받아가지고 코를 이렇게 박아 그리고 숨을 쉬지 마. 알았어? 통합사에 100점 못 맞으면 그래야 돼. 1학기 중간고사에 100점 못 맞으면 통합사는 아예 영원히 1등급 맞은 적이 없어. 자 내가 지금 뭐 했나? 제도 변화했지. 그 지금 시간을 먹었지. 신분제 변화. 이거 가자. 조선의 신분제. 지금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 조금 힘들겠지만 버텨야 버텨야 돼. 알겠지? 나 진짜 죽여볼라. 자 조선의 신분제는 일단 법제사. 뭐라고? 양천지. 뭐라고? 양천지. 양천제는 양인, 천인 두 개밖에 없어요. 법제사. 그래서 법제사 양인 누구나 아이고 과거 제도에 응시가 가능해요. 알았어? 근데 이게 관습상. 아이고씨. 뭐라고? 이번 관습상. 원래 제도 이름은 반상제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통 사신분제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 내용은 고려도 비슷해요. 알겠지? 그래서 사신분제는 양반, 뭐라고? 중인, 뭐라고? 상민. 이렇게 세분화되고요. 천인은 천민.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올게. 다음, 양반은 원래 현지. 뭐라고? 현지, 문, 무반, 관료. 만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오케이? 문관이랑 무관, 관료만 지칭하는 거였는데 이게 가문으로 확대돼요. 한 번이라도 이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양반이라는 계급 화돼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가문으로 확대돼버린다. 그리고 양반 계층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 뭐라고? 면세 혜택을 받는다. 그게 양반의 기준이에요. 오케이? 중인은 주로 기술직. 뭐라고? 기술직. 아까 말한 잡과에 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그러면 통역관, 역관, 의관, 의사 이런 사람들은 다 중인 출신이에요. 보통. 그리고 향리. 뭐라고? 향리, 그 이방 같은 거는 보통 중인 세력이에요. 근데 중인 중에 대부분을 보통 직역을 직역을 세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의사가 되려면 기술이 필요하지. 그 기술을 누가 누가한테 전수하니까. 아빠가 아들한테 전수하니까. 이해했어?
그리고 마찬가지 지방 향리들도 보통은 대를 이어서 해요. 근데 여기서 중인 중 특이한 세력 하나 있어요. 서얼. 뭐라고? 서얼은 중인 세력이야. 근데 여기서도 조금 서자와 얼자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거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천죽천. 뭐라고? 일천죽천. 이게 뭐야? 엄마나 아빠 중 누구 한 명이 천이면 자식은 무조건 천입니다. 그때는 서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원이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말도 안 되는 경원이 양반이야. 알겠지? 저기 천민 노비 여자야 얼레리꼴레리를 했어. 그래서 경원 주니어가 나왔어. 그 경원 주니어는 뭐가 된 거야? 노비예요. 이해했어? 그때는 성업이 아니에요. 엄마가 양인 출신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알겠지? 자, 서울은 문과 응시가 금지돼요. 알겠어? 문과 응시가 금지돼요. 이게 중인이야. 상민은 평민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조세와 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주로 농민이에요. 농민이 가장 우대를 받아요. 왜? 조선은 농공산, 농업이 최고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조금 천대받았어요. 근데 여기 상민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야. 갑자기 생각난다. 직업은 직천. 역. 신량역천. 신량역천. 신분은 양인인데, 뭐라고? 신분은 양인, 평민이야. 근데 역할은 천인인 경우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공숙군. 백정 같은 소리 하면 좋겠네. 그리고 또 하나 역할이, 그 수군이요. 이순신 밑에 있는 사람들 있지. 그 간단하게 배를 움직이려면 뭐 해야 되냐? 노적기를 해야 되잖아. 그 빡세 안 빡세? 존나 빡세잖아. 그러니까 스피디 직업일 거 아니야. 근데 신분은 평민일 거야. 이해했어? 이런 역할이 있었다. 그 다음에 천민은 일단 제도가 뭐라고? 일천중천. 둘 중에 하나 노비면 무조건 노비. 오케이? 그리고 천민의 가장 대표적인 계급이 노비.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가 주식기가 말했던 것도 뭐라고 바꾼 거냐? 백정. 백정도 최하층 천민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백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백정이 고려시대에는 일반 평민이에요. 고려시대에는 이 상민의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최하층 천민. 오케이? 다음. 노비는 뭐랑 뭐랑 나뉘지? 공노비와 상노비요. 다음, 공노비를 관노비라고도 해요. 같은 거예요. 다음, 입양노비와 외거노비, 솔거노비와 외거노비. 자, 여기서 외거는 밖에서 혼자 따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외거노비들은 신공. 자기 몸값을 1년 한 번씩 내야 돼요. 이것만 하면 밖에 나가서 살아도 돼요. 솔거노비, 주인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입양노비, 관청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좋게? 됐어? 자, 이게 신분제야. 근데 이 신분제가 양난 이후 뭐라고? 무너져. 오케이? 이게 무너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신분을 사고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되냐? 제도가 나와야 돼요. 세금 많이 내면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제도 이름 납속제. 뭐라고? 그래서 세금 많이 내면 무기명 임명장. 이름 들어있지 않고 이 사람은 전국품 뭐 참봉에 임명함 이라고 써져 있는 임명장. 거기에 내 이름 갖다 홍경원 박아놓으면은 쌍놈이 양반 되는 거야.
위에서 그걸 뭐라고 해? 공명처. 이런 뭐라고요? 광명권 아니든 요 정도예요. 공명처 사진 주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고난이도는 아니에요. 공부하는 만큼 점수 나와요. 축복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나머지 애들과 다르게. 알겠지? 겁먹지 말고 하면 돼. 자, 여기서 공명첩은 뭐라고? 인명자. 종이떼기 물어온 거 사진 나오면 답은 뭐라고? 공명첩. 제도를 물어보면 뭐라고? 납속체. 이거 구분하는 게 시험문제니까. 알겠어? 그러면 얘는 1번은 뭐의 형태야? 상민이 양반되는 형태야. 알겠어? 그 외에도 2번 족보를 매입하거나 또는 아니야,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양반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이 두 개가 물리면요 평민이 아까 말했던 상민이라고 했을게요. 상민이 양반이 되잖아요.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구조를 알려줄게. 조선 중종 때 1대 49, 대 50. 뭐라고? 1, 양반, 49, 상민, 50, 천민이었거든? 이 구조가, 순조 때. 그러니까 세종시 초기야. 70대 29대 1로 바뀌어요. 양반이 존나게 흔해진 거지. 맞아? 이러면, 양반 계층의, 아이씨. 양반 계층의 분화도 일어나요. 오케이? 양반 계층이, 자,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양반. 최고지. 권반. 뭐라고? 다음에 자기 동네에서 그냥 좀 방귀 좀 뀌는 애들. 동네에서 향반. 뭐라고? 향반. 쫄딱 망해서 신부는 양반인데 개거지처럼 사는 애들. 잔반. 뭐라고? 잔반. 진짜야. 잔반. 그러면 이 잔반들이 족보를 파는 거야. 이래서 여기까지 건드리는 게 진성고. 됐어요? 내가 진성과 이런 거 광복과는 거의 유형이 비슷해요, 지금. 알겠지? 됐어요? 그럼 또 하나 이제 3번. 중인계층이에요. 중인들은요, 신분 상승 운동이라는 걸 후기 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집단 상소 같은 걸 올린다. 이렇게 나오고요. 중인 중, 누구는 서얼들은 차별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결과물이 조선 정조 때 정조가 서얼들을 막 등용하거든. 오케이? 그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 4번 노비는 지금 일천축천이었지. 일천축천이 노비 종목법으로 바뀌어요. 뭐라고? 이게 뭐야? 엄마가 노비일 때만 노비인 걸로 바뀌어요. 왜냐면 아까 그 숫자를 보면 70대 29대 1이지. 29. 무슨 소리야? 세금 낼 사람이 없어요. 세금 낼 사람이 없으니까 노비를 풀어가지고 평민들을 풀어서 세금 좀 내라고.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이게 한 단계 더 나가면 순조 때 공노비 해방으로 바뀌어요. 공노비 해방. 돈 낼 사람 너무 없으니까 순조 때 바뀌어요. 이래서 자, 여기까지 가면 신분제 변화가 연결된 거예요. Understand? 찍어. 이거 전체 한 문제야? 뒤로 갔냐, 지금? 어이가 없네. 나 이러면 진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친다. 나도 잘한다. 또비였네, 저게? 그래서 없네. 잠깐만. 27조. 거기 지금 양천제 40문제 나와 안 나와? 양반과 중위, 상민과 천민 나와 안 나와? 그리고 지금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 나오지. 그게 지금 유향소야. 이해했어? 유향소. 그리고 이 유향소가 유향소가 무너지는 개념이 뒤에 다시 나올 거거든. 28쪽 맨 밑에 향촌 지배체제 변화. 이거는요 일단 말로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해줄 거야. 봐봐, 양반 숫자가 늘어나지.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유향소라고 하는 곳 안에서 기존 양반들을 구향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구향. 다음에 새로 이제 족보도 사고 뭐도 해서 신분을 이제 승시킨 애들. 새로운 양반. 신향이라고 해요. 뭐라고? 신향. 그리고 구향이랑 신향이랑 파이트. 싸워요. 이걸 향전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향전. 전쟁 난 거야, 지금. 향전에서 신향이 이겨요. 누가 이긴다고? 신향. 근데 이기기는 이기는데 유향소 자체의 권한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싸움나면서 내부에서 힘이 약해진 거야. 그러면 유향소는 아까 얘기했지. 향리를 견제하고 뭐야 수병을 보좌한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병도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 근데 유향소 자체의 기능이 약화돼버리니 수병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수병의 힘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럼 뭘로 이어지는 거야?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해했어? 그게 거기에 있는 주제예요. 향촌 지배체제의 변화. 향전. 새롭게 성장한 분홍촌 신향과 기존의 사족의 구향이 싸운다. 사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향해가 사족의 영향력이 줄고 수병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수병의 세금 부과를 자문하는 기업으로 전락해버렸다. 수병권의 강화는 농민 스타일로 이어진다.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신분질서의 동요와 상민층의 분화 나오죠. 지금 이 제도 변화가 한 번에 내가 지금 이거 다 묶어서 수업해준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묶는 게 편해요. 주제 따로 쪼개가지고 교과서 순서대로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서 뭐 공부했는지 하나도 모르거든. 아예 한 방에 묶는 게 맞아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조선 끝내고 고려 들어간다. 그리고 미리 한번 말할게요. 우리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가장 기초가 되는 뼈대 수업들 했잖아요. 그거 기억 안 나거나 하면 영상 보고 싶다 그럼 나한테 개인톡 하세요. 다시 영상 달라고. 알겠지? 저도 안 볼 거면 안 줄 거니까 달라는 사람만 줄 거야. 좀 달라고 해.